회원이 C의 15 기초 회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나요? 뭐뭐 하거라 라고 시키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앉아라. Sit down. Sit down. 오케이. 그래서 단어 할때 sit 의 뜻을 봤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이던가요? 혹시 이런 뜻 아니던가요? 그렇죠? down의 뜻은 아래로. 자, 그러면 앉다란 뜻을 가진 sit은 무슨 시예요? 뭐 하냐? 그렇죠. 하다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 15에서 중요한 건, 자,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시킬 때 문장을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하며 뭐뭐 하거라 라고 부탁하거나 시키는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앉아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Sit down 이라고 시켰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죠? I will.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Sit down. 아, will sit down. 그렇지. will의 뜻은 뭐든가요? 할 거지.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will은 원래 혼자 안 쓰이고요. 뒤에 항상 하다시가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뜻이 되는 거예요. will sit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will sit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지. 눈치 빠르네. will sit 하면 앉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 I will sit down. I의 뜻은 나는, 저는, 내가 이 뜻이고요. will sit은 앉을 것이다니까 나는 앉을 것이다 아래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앉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켰어요 앞에서? Sit down. sit down 했더니 대답이 I I will sit down. 나는 sit down. 나는 앉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한 대로 하겠다라는 대답인 거죠. 오케이. 또 시키는 말 나올 것 같은데요.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그렇지. Open your book. 오케이. 그러면 open의 뜻이 뭐겠어요? 열다라는 뜻도 있고, 펼치다. 펼치다 뭐 같은 뜻이고 이거. 열다, 펼치다 같은 뜻이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단어 할 때. 뭐하니 너는? 오케이. 이두 가지 뜻을 단어 할때 익혔을 거예요. 뭐해? 기다려. 그러면 여기서는 이두 가지 뜻, 이건 뭐 어차피 같은 뜻이니까 이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열다, 펼치다 이 뜻으로 쓰였고,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열린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 이것도 하다시예요? 어떤 시라 했어요? 선생님, 어떤 시죠? 그쵸? 잘 기억했어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슨 말, 뭐 어떤 말할 때, 부탁하거나 시킬 때,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그쵸? 됐습니까? open, 열어라, 펼쳐라. your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you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너의, book의 뜻은 책이니까 your book은 너의 책. 열어라, 너의 책을. 펼쳐라, 너의 책을. 자, 그러면 뭐라고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음에 나오겠죠? 오케이. I Will open my book. 이 뒤에 넣을 수 있겠죠. I will open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나는 펼치
펼칠 것이다. 그렇지. 펼칠 것이다. Will이 무슨 뜻이었어요? 할 것이다. 그러니까 will open은 펼칠 것이다. My book은? 나의 book. 나의 책. 됐습니까? 나는 나의 책을 펼칠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시켰어요?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했더니 okay. I will open my book. 오케이. 그래서 뒤에 생일 때만까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Okay. I will open my book.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또 뭐라고 시킬 것 같네요. raise your hand, please. 그렇죠. Raise your hand, please. 이러고 있네요. 자, 그러면 raise의 뜻은? 까먹었다. 오케이. 무슨 시겠어요? 하다 시겠죠. 그럼 raise 뜻이 뭐겠어요? 둘다? 그래. 둘다지. 둘다. 둘다. Your는? 너. Hand는? 손. 손. 그래서 들어라 하다시로 시험 부탁하는 말이라 했죠. 손을 들어라. 그 다음에 부탁할 때 뭐를 붙이면? Please. Please를 붙이면 어떤 느낌이 되냐? 공손한 느낌의 부탁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손 좀 들어주세요.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라고 시켰더니 대답이? Okay. Okay. I will raise my. 오, 그렇지. My hand. 그렇지.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Will raise 한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들 것이다. 그렇죠. 나는 들 것이다. 무엇을? 나의 손을. 됐습니까? 오케이. 또 시키는 말, 부탁하는 말 나올 거고요. Put down your bag. 그렇지.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오케이. 그래서 put은 무슨 뜻이라고 배웠나요? 내리다. 놓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Down은 아까도 했는데 아래로. 그러니까 put down 하면 아래에다가 두어라 라는 두다 라는 뜻이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니까 또 하다시를 시작하고 부탁하는 말이고요. Your, 너의 백은 가방이죠. 가방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방을 좀 내려놓으세요.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헤이, 그럼 부탁했으니까 부탁에 대한 답? I will. "나는 내려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겠죠? 난 내려놓을 것이다. 무엇을? I will down. Put down. 그렇죠. Put down 해야죠. 내려놓을 것이다. I will put down my bag. 됐습니까? 생략된말까지 넣어서 뭐라고요? I will put down my bag. 그렇죠. I will put down my bag. 나는 나의 가방을 내려놓을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Please 넣었으니까 부탁은 부탁인데 어떤 느낌의 부탁이에요? 공손한 느낌이죠. Stand의 뜻은 일어서다. 서다. Up의 뜻은 down의 반대말이니까 위로 서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stand 서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 하다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서 주실래요?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변이 okay. Okay. I. 자, 여기에 무슨 뜻이냐? 오케이, 알겠어요. 나는 일어서다가 아니고 일어설 것이다. 이런 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I will will
stand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Stand up, pleas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탁했더니? 오케이. 뭐라고 부탁했더니?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했더니 대답이? 오케이. 오케이. I will. Stand up. I will stand up.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탁하는 말. Clos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됐습니까? 자, close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닫다. 닫다, 그렇지. 닫다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닫다. 닫다. 이런 뜻도 있지 않던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여기선 둘 중에 무슨 뜻이겠어요? 닫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로 시작하니까 또 뭐 하는 말? 시키고 부탁하는 말이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탁했더니? Close the door, please. Please. 했더니 대답이? I will. Door. 나는 닫을 것이다. Close. 그 문을 이렇게 대답하겠죠. I will close door. 자,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will 뒤에 무슨 시가 계속 와요? 하다시가 와서 합쳐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말하기 잘했고요. 쓰기도 잘해주세요. 네. 형님, 봐라. 너 숙제 자꾸 안 해오지 슬슬.